하노이에서 맞이하는 새로운 아침. 오늘은 어떤 놀라움과 마주하게 될까? 시민들이 호안깨무스의 아침을 깨운다. 관광객들의 명소인 거북이탑은 시민들의 시선으로 생기를 되찾는다. 탑에는 거북이가 중국 침략을 막아주었다는 호국전설이 깃들어 있다. 구시가지 바로 남쪽은 프렌치쿼터라는 프랑스 구역이다. 여전히 프랑스식 건축물들이 남아있다. 건물뿐 아니라 도로 구조도 파리와 비슷하다. 대다수가 정부 부처 건물로 사용되고 있고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다. 구시가지 도로는 150년 전에 설계돼 왕복 2차선인 경우가 많다. 뒤엉킨 차량을 피하느라 때때로 거리를 가로지르고 경적 소리에 놀라 주위를 둘러보며 걸어야 한다. 아침이라 한산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성요셉 성당에는 벌써 사람들로 붐빈다. 신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파리 노트르담 성당을 닮은 건축물이다.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멋진 사진 촬영 장소는 결혼을 준비하는 베트남 커플들에게도 마찬가지인 듯 싶다. 때마침 야외 촬영을 하는 신혼부부의 모습이 보인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앞에 서자 성당이 훨씬 아름답게 느껴진다. 이곳은 올드쿼터인 구시가지 36거리라고 부른다. 면적 1제곱킬로미터에 36개 거리가 형성되어 있다. 서울 남대문 시장과 흡사한 분위기로 15세기부터 각 거리 이름마다 지정된 특정 상품을 거래하는 장인과 상인들이 자리 잡고 있다. 멋진 수공예품들이 가득하다. 현대적인 감각의 아기자기한 제품, 그리고 화려하고 독특한 작품에서 동서양이 함께 느껴진다. 베트남의 예술 수도로 명성이 깊은 하노이답다. 이번엔 하노이의 일상 저편에 묻힌 역사를 찾아 나서볼까? 먼저 호화로 수용소 박물관으로 향한다. 옛 교도소 건물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노이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노란 빛깔과 건물 정면 메종 상트랄이라는 안내판을 보니 프랑스 시대에 지은 건물임을 알 수 있다. 1896년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지어져 프랑스 지배에 항거하던 베트남인들을 수감 또는 고문하던 곳이라 한다. 그 시절 프랑스 강점기와 베트남 전쟁 때 겪은 고통과 아픔이 박물관 곳곳에 배어 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다음 장소로 향하는 길. 세월의 테두리를 이끼로 얹은 무채색 정문이 보인다. 바로 문학의 사원이다. 리 왕조 시대에 공자와 그의 제자들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유교 사원이다. 1076년 하노이 최초 대학이 이곳에 설립돼 베트남 교육의 상징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일주사에 도착했다. 1049년에 상징적인 불교 사원을 재건해 연꽃 모양으로 건립된 불교 목조탑이다. 탑을 지나 호찌민 영묘와 유적지로 오면 군인들이 영묘 입구를 지키고 있다. 1979년에 지어진 이 박물관에는 호찌민 대통령을 기리는 유물과 사진이 전시되어 있고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방부 처리된 호찌민 시신이 있다. 화장을 원한다는 유언을 따르지 않고 그를 곁에 두려는 베트남 국민들의 마음은 시간이 흘러도 줄지 않는 참배객들의 행렬이 말해준다. 곳곳에서 과거와 만나는 하노이, 박물관과 고성, 그리고 그 시간들을 묘사한 거대한 벽화와 건축물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하노이의 지난 역사를 훑어보면서 우리 역사와 비슷한 시련을 떠올린다. 외세 침략과 전쟁들, 독립을 이루기 위해 무던히 애썼던 흔적들에서 우리의 지난날이 겹쳐져 아픔으로 다가온다. 더욱 오래 기억될 수밖에 없는 여행이다.